반갑습니다. 신궁 말이 많죠? 지금 게시판 상황 보면 난리입니다. 우선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스킬들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1차 스킬은 달라진 점이 없어요. 2차 스킬입니다. 피어싱이 보이죠? 신궁은 이제 피어싱을 2차부터 사용을 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 스로잉이 사라지고 리트리트 샷이 생겼어요. 보마분들에게는 익숙한 그 스킬이죠. 공중에서 최공도 되는 스킬입니다. 3차 스킬인데요. 이넨스 에로우라는 새로운 스킬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넨스 피어싱이라는 이름으로 피어싱을 강화합니다. 프리저의 새로운 스킬 프리저 윙즈라는 스킬도 나왔어요. 프리저를 이용한 범위 공격입니다. 볼트 플로우라는 텔레포트 스킬도 생겼어요. 슈타이카이젠과 드래곤 펄스 스킬은 사라졌습니다. 4차 스킬입니다. 피어싱 2. 기존 2차 피어싱을 강화하는 스킬이고 어드밴스드 이넨스 에로우라는 스킬도 생기고 여기에서 이넨스 피어싱 2, 이넨스 스나이핑, 그리고 현재 말이 많은 포커스 온이라는 스킬이 생겨요. 에로우 일루전에는 방무가 30% 붙어있고요. 액티브 하이퍼 스킬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패시브에서는 스나이핑 쿨테인 리듀스가 사라지고 보너스 어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수가 하나 늘어나는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스나이핑은 총 2개의 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번에 신궁이 바뀐 컨셉을 한 줄로 정리하면 거리 시스템 대신 전투 지속 컨셉을 주었어요. 아니, 전투 지속 컨셉,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궁은 이 전투 지속 컨셉을 강제하는 스킬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포커스 온이라는 스킬입니다. 거리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진 최종댐과 방무는 에로우 일루전의 방무 30%로 이관이 되고 최종댐 12%와 방무 30%는 포커스 온이라는 스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라진 수치는 보존이 되었지만 이 포커스 온이라는 스킬 어떤 메커니즘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공격을 하다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넨스 에로우 버프가 생깁니다. 포커스 온이 활성화가 된 건데요. 이 버프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가 잃어버린 최종댐과 방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방법은 이넨스 타입 스킬을 적에게 적중하거나 5차 스킬들을 적중하면 버프가 활성화가 됩니다. 강화된 피어싱, 스나이핑, 트루 스나이핑, 차지드, 카트리지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 강화입니다. 드래곤 펄스가 에로우 블로우로 바뀌고 슈타이카이진을 리트리트 샷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을 텐데 프리저와 프리저 윙즈가 같이 묶이고 볼트럽처가 이넨스 에로우로 바뀝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넨스 에로우는 강화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스킬인데요. 이넨스 피어싱 그리고 스나이핑의 최종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볼트럽처 풀강을 한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볼트럽처 강화는 피어싱 파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하지 않는 편이죠. 코어 강화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크게 다가올 것 같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신궁의 리마스터 내용을 설명한 영상이고요. 이 뒤부터는 왜 신궁 유저들이 화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리트리트 샷, 네트스로잉, 슈타이카이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궁에서 보마로 넘어가신 분들은 네트스로잉보다 리트리트 샷이 더 좋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신궁 유저들이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슈타이카이젠인데요. 슈타이카이젠은 얼핏 보면 쓸모없는 스킬 같지만 사냥할 때도 쓰이고 특히 보스전에서 빠른 이동을 위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보마도 이 스킬이 사라졌는데 슈타이크 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트스로잉은 리트리트 샷으로 대체한다고 쳐도 슈타이크를 왜 삭제했는지는 개발자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마 신궁 유저들은 슈타이크를 잘 사용하고 있었고 이걸 삭제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파이널 어택입니다. 여전히 쓸모가 없는 스킬이죠. 속삭이 직업이 아닌 신궁에게 파이널 어택은 필요가 없는 스킬입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프리저 윙즈 쓸 곳이 없어요.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120초 중에서 60초는 스플릿 타임이라 쓸모가 없고 40초 정도는 이볼브라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20초 정도 이제 여기에 스킬을 써야 되는데 쿨타임은 12초예요. 그리고 범위는 매우 작습니다. 에르다 샤워보다 작아요. 물론 200 이전에 육성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보스전에서 이 스킬을 쓸 바에는 그냥 패턴 한 번 더 피하거나 포커스온을 유지하는 게 더 낫습니다. 드래곤 펄스의 삭제. 펄스는 삭제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드를 하는 신궁 유저분께서 분노를 하신 게시글을 봤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볼트 플로우는 가동률 100%로 해도 될 것 같고 다치 스킬은 여전히 그대로네요. 이것도 바뀔 것 같았는데 실망입니다. 일루전 스텝은 여전히 신궁만 40이고 라스트맨도 이제 쳐내야 되는 스킬이 아닐까 싶네요. 이게 요즘 메타와 맞는 스킬인지 궁금합니다. 피어싱과 스나이핑, 이넨스 에로우를 보도록 합시다. 왜 신궁들은 화가 났는가? 프리저 윙즈가 쓰레기여서? 네트 스로잉이 사라져서? 파이널 어택이 여전히 쓸모가 없어서? 가 아니고 새로운 제약 조건이 생긴 것도 싫은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넨스 에로우를 통해서 피어싱과 스나이핑을 강화할 수가 있고 네 번째 공격마다 강화된 스킬이 나갑니다. 이 스킬들이 적중하면 포커스 온이 활성화가 돼요. 5차 스킬로도 활성화가 되고요. 몇 초 지속이냐?
트루스나이핑은 12초, 나머지는 5초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방법은 카트리지와 트스나 같은 극딜기를 빼면 강화 스나이핑이랑 차지드가 전부예요. 강화 스나이핑을 계속 맞춰서 포커스를 유지하거나 차지드로 유지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5초짜리 버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나이핑을 계속 맞춰야 되고 10초 쿨타임에 차지드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버프가 활성화되었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귀찮아요. 개인적으로 이 컨셉을 사용할 거면 포커스온의 지속시간을 늘리거나 차지대의 쿨을 5초로 내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지대의 쿨을 줄이면 포커스온 유지도 원활할 거고 사냥면에서도 좋은 스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피어싱만 보면 피어싱이 탯섭에서 Y축 범위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인벤에서 가져온 짤인데 파편이 발생하는 Y축이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관통 데미지. 관통 데미지가 의미가 있나요? 결국 맨 앞에 있는 몬스터가 원킬에 죽지 않으면 사냥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나이핑은 선 딜레이가 좀 생겼어요. 탯섭에서 신궁 카이팅을 한번 해보면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스나이핑 일몹된 강화는 아직도 있습니다. 쿨타임 리듀스 없애고 타수 늘어난 건 진짜 좋은데 일몹된 강화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강화된 피어싱과 스나이핑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허공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커스온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강 나올 때까지 쏘셔야 됩니다. 롱레트는 여전히 쓸모없고요. 여전히 쓰면은 DPM이 낮아져요. 그런데 테서 피어싱, 스나이핑, 롱레트는 X축이 더 길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X축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라 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X축 이제 그만 늘리고 Y축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스나는 여전히 180초예요. 포커스온 유지 시간이 정립이 되는 게 아니고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포커스 때문에 쓰기도 좀 그렇고 무적기로 사용 중이긴 한데 또 극딜기기도 하니까 너무 애매한 위치의 스킬이고요. 차시드는 그대로입니다. 이 개쓰레기 같은 스킬은 언제까지 냅둘 건지 모르겠습니다. 트스나와 차시드는 입이 아프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궁 컨셉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거리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포커스온이에요. 근데 그냥 공격할 때마다 유지가 되면 아크의 링크랑 별 다를 게 없으니까 이넨스 에로를 넣자, 강화된 스킬을 넣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커스 컨셉 할 바에는 그냥 거리 벌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신공 유저분들 우리 같이 힘내서 개선안을 함께 메이플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인벤 신궁 게시판에 가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테스트 서버기도 하고 수치적인 면에서는 운영진들이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테섭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갱신을 할 테니까 우리 신궁 유저분들 힘냅시다. 파이팅!